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우리 지역 이천 하면은 떠오르는 것, 이천 쌀, 복숭아, 도자기 정말 많잖아요. 정말 어느 것 하나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것들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굳이 꼽자면 바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이천 도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이 도자기를요,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마을인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도자기로 유명한 우리 지역 이천. 이곳의 도자의 중심이자 체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자 예술마을 예스파크인데요. 이곳에는 현재 123개의 도자 예술인들이 입주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오자마자 작가님 작품을 쭉 둘러보니까 정말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청자 작품을, 상감 청자 작품을 위주로 작업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오방색이라는 다섯 가지 컬러가 들어간 도자기, 그것도 청자인데 새롭게 저희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몇 년 전에 신지 시인도 되고 홍보 중이고 판매 중이 그렇게 있어요. 도예 작가들의 특색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방청자는 특허 등록까지 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작가의 작품에서 눈길을 뗄 수 없는데요. 새삼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순간입니다. 다양한 도예 작품은 물론 도예가들의 작업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는데요. 작가님 입장으로서는 이 예스파크가 조성되고 나서 작가님의 입장으로서는 좀 어떤 부분이 좋은가요? 아, 여기가 다목적으로 다 있으니까 판매점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바로 이웃이니까 멀리 안 가도 되고 아주 장점도 많고 좋습니다. 바로 옆 공방에서도 작가의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곳에서는 또 어떤 작품들이 탄생하는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최대 221개의 공방이 들어설 예정인 도예초는 이천 시민 공모를 통해 예스파크라 이름 불리게 됐는데요. 최고의 예술 작품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으로 제주 예자를 써서 예스파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도자기의 매력을 느껴보기 위해 이번엔 직접 체험에 나섰는데요.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좀 이것만큼은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모양을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가 먼저 머릿속에 넣고 그러고서 이제 뭐 밑을 좁힐 건지 위를 넓힐 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흙은 얼마나 얼마큼만 뚫을 건지 이제 그런 계산을 좀 해야죠.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힘의 강력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게 새로웠는데요. 어떤 모양이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작품만 보다가 이렇게 작가님들이 직접 작업하는 모습까지 보니까 정말 신기해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또 다양한 작품들을 또 이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또 어떤 작품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좀 구경을 좀 갈게요. 따라오세요. 발걸음을 재촉하며 찾아간 곳에서는 마침 체험이 한창인데요. 도자기 위에 그림 그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컵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 외에도 혹시 다른 체험도 해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지금 이분들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라서 그림을 그리시고요. 이제 흙을 만져보고 싶으신 분은 물레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핀칭으로 해서 손으로 주물러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유네스코에서 도자기 공예 분야 창의 도시로 지정된 이천시는 도자 산업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곳 예스파크를 조성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도자기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이곳 예스파크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작년 12월에 들어왔으니까 1년 됐죠. 꽤 오래되셨는데 이 작가님으로서 그 예스파크에 오시는 분들께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특별히 그냥 아직 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문더문밖에 없고요. 빨리 홍보가 되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스파크에는 도예 공방을 비롯해 도자 체험관, 전시 판매장,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도자기뿐 아니라 미술, 고가구, 조각, 목공, 섬유, 오칠 등 다양한 종류의 공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이곳 예스파크에는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입주 공방 작가들만 해서 이제 총에서 한 220군데 되고요. 여기에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그 예술을 하신 모든 분들이 와 있는데 조각이나 그림이나 섬유나 이런 분들이 주로 와 있는데 주가 이제 그 도자기 하신 분들이죠. 도예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작가들이 입주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떤 예술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천 도예유수촌 예스파크 여기 와서 한번 이 도예인들의 숨결, 예술인들의 숨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분들의 느낌을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도예품들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예인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도자기의 매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면 이곳 예스파크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죠. 예스파크를 통해 세계적인 도자 관광도시로 발전해가길 기대합니다. 예스파크 많이 많이 와주세요. 와주세요.